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어떻게 써도 알 수가 없는 유령 예산이다. 이런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매 정권마다 특활비 관련 논란과 사건도 이어지는데 특활비가 왜 여전히 불투명한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미 기자, 특수활동비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이나 수사에 쓰는 돈으로 청와대나 검찰, 국회 등에 배정됩니다. 보안을 요하는 특수활동에 배정된 돈이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특수활동비 예산 추이만 보면 매해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유사 특활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2018년부터 안보비로 이름이 바뀌었고 국방부는 정보보안비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 유사 특활비 예산은 매해 늘어납니다. 특활비와 안보비, 정보보안비까지 합친 내년 예산은 1조 2110억 원에 달합니다. 특수활동비가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이기로 한 건데 특수활동비를 안보비나 정보보안비로 바꿔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은 항공만 바꾼 거지 줄어든 건 아닌. 특활비나 유사 특활비, 뭐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영수증과 집행 내용 확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폭넓게 허용됩니다.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 없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원칙처럼 인식하다 보니 투명성 보장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활비를 마음대로 썼다가 논란도 되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는 그런 사건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특활비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건 2017년 돈봉투 만취한 사건입니다.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팀에 경력금으로 1인당 최고 100만 원씩을 특활비로 지급한 겁니다. 같은 해 국정원이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도 터졌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국정원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가 의상 구입 등에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기밀을 위해 뭐 특활비를 쓴다. 다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좀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것. 이건 문제다. 이런 지적이 많죠. 네, 맞습니다. 특활비는 국회와 국민의 예산 감독 관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회 재정법상 예산의 투명성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사용 지침이 있어요. 근데 지침이 공개가 안 돼요.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국회까지 일정한 서약 하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제도화돼 있어야 되고 증빙되지 않는 특활비는 삭감을 하는 게 맞다. 정보활동의 뭐 특수성 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좀 예산에 대해서 통제도 하고 검증도 하고 그런 장치는 꼭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